2021년 5월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고향 파주 대형지게차 사장님의 제보로 지금 일산 문화광장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지금 왼쪽에 고향 파주 대형지게차와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에요. 서울 쪽에서 오신 분인데 정확하게 뭐 어느 지게차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왼쪽에 있는 지게차가 현대 18톤 지게차고 오른쪽에 있는 차가 SMV 아마도 17톤 지게차인가 그렇죠. 지금 들고 있는 건 이제 기차 모형이죠. 그걸 들고 있고 추레다가 후진해서 들어오죠. 이런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죠. 한 번만 지게차가 한번 떠서 내려놓기만 하면 굉장히 간단한 작업인데 굉장히 또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죠. 일단 두 대가 손발이 잘 맞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신호해 주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지만 이 정확하게 같이 똑같이 내려와야 돼요. 물건이 들 때 똑같이 들어야 되고 내릴 때도 거의 똑같이 내려와야 되고 만약에 한쪽이 더 급하게 내려온다거나 그러면은 다른 한쪽이 또 그 무게를 받다 보면은 그 중량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일산의 문화광장입니다. 대표적인 거리 웨스턴돔과 라페스타의 중간에 있는 곳이죠. 얼마 전에 이제 이곳에 하차를 해서 전시하다가 지금 이제 철수를 하는 중이죠. 이거 싣고 김포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현재 이렇게 대형지게차 작업하는 건 하나의 도심지 공원에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건 흔한 일은 아니죠. 지금 추레다 운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똑바로 들어간다는 게 후진으로 똑바로 들어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 짐이 정확하게 저기 위에 얹혀져야 돼요. 그 시간이 걸리고 있죠. 그래도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지만 10분입니다. 10분. 짧은 시간 일을 하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향 파주지게차도 멀리서 왔고 이 SMV도 멀리서 왔잖아요.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또 장비값이 보통 다 매덕되죠. 2억 이상 막 나갑니다. 이 대형 지게차들은. 지금 대충 크기를 보시려면은 지금 멀리서 찍었어요. 제가 그 핸드폰 광각으로 찍었기 때문에 뭐 장난감처럼 보일 수 있는데 옆에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은 그 물건 자체도 큰 물건 중량물이고 지게차도 굉장히 크죠. 실제적으로 옆에서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게차가. 그리고 지방에 좀 싼 아파트 한 대 값이죠. 지게차 값 자체는요. 아파트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작업이 이제 전시장 같은 데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지역에는 킨텍스 전시장이라고 있는데 일산에 있는 대규모 전시장인데 어떤 기계 전시회나 뭐 자동차 전시회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런 중량물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때 보면 대형 지게차 작업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가 없죠. 보통 전시회를 하게 되면은 부스가 짜여지기 전에 이 대형 지게차들이 들어와서 이 큰 물건들을 군데군데 내려놓죠. 그리고 부스가 어느 정도 짜지면은 작은 지게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머지 설치를 하고 철수할 때는 또 맨 마지막에 철수하게 되고 대형지게차 처음 설치할 때 보면은 가장 먼저 들어왔다가 가장 늦게 나가게 되는 게 대형지게차죠.
대규모 전시할 때 가면은 이 대형 지게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쪽 고향 파주 쪽에는 몇 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가 이렇게 협업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거죠. 대형 지게차들은 우리 일반 그 작은 지게차에 비해서는 주행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자동차에 비하면은 할 수 없지만, 자동차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 지게차와 비교할 때는 좀 빠른 속도죠. 저 지게차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보통 뭐 18톤 지게차면은 18톤만 정량만 든다고 쳐도 본인 지게차는 18톤이 훨씬 넘어야 되겠죠? 굉장히 무거운 자동차예요, 지게차는요. 그리고 앞에 발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주행할 때도 신경을 바짝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많죠. 이제 이런 대형 장비들이 이동할 때는 그 승용차나 걸어다니는 보행자나 스스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저 지게차에서 나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못 볼 수가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장비들이 움직일 때는 그 장비를 항상 피해 다니시는 게 좋죠. 엄청난 크기의 기차를 두 대가 번쩍 들었어요. 제가 이제 기차 작업하는 거는 여기뿐이 아니라 이제 코레일 KTX 기지창 공사하러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출하에 이렇게 기차 싣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크레인 두 대가 들어서 철길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동영상은 아니고 사진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는 코레일 안에서는 KTX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라든가 동영상 촬영은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영상도 찍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우리 대형 지게차 사장님이 제보를 안 해줬으면은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문자로 왔기 때문에 문자로 제보를 해주셔갖고 제가 저녁 때 나가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뭐, 큰 물체를, 중량이 무거운 걸 들고 내리는 거나, 작은 팔레트를 하나 들고 내리는 거나, 어떻게 보면 똑같다고 할 수 있죠? 100만원짜리라 그래서,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니죠.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게팔에 1억짜리 물건을 들고 있으나 100만원짜리 물건을 들고 있으나 똑같습니다. 항상 이 지게차 작업은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발을 뺄 때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이거 내려놓고 지게팔을 뺄 때도 정말 정말 긴장을 하면서 빼야 돼요. 지게팔 빼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지금 왼쪽 끝에 보면은 미니 5톤 지게차인가요? 지게차 하나 있죠? 그 5톤 지게차와 이 지게차를 비교해보면은 저 대형 지게차들이 그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작업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보면은 약 10분 만에 작업이 끝난 거예요. 저는 10분 작업하기 위해서 1시간 거리로 오시는 거죠. 대형 지게차가 우리 그 작은 지게차만큼 그렇게 수요가 많진 않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수요는 발생하고 있죠. 점점점 장비들이 무거워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8톤 지게차지만 뭐 25톤, 30톤까지도 작업이 가능하죠. 거의 40톤까지도 작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재밌는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안전운전 하세요.